오늘은 2021년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는 이 사설이 아마 참 좋지 않을 겁니다. 들으면 불쾌할 겁니다만은 잘 들어보시죠. 지금 온통 정론지들 사설에는 이재명이가 단연 제1 소재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선주자 이재명까지 이재명이 엊그제 이런 얘기 있죠. 마귀와 거래, 그런 말을 사용했죠. 마귀와 거래, 일부 오염이 될 수 있다, 일부 오염,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설의 제명은 이재명 씨, 당신이 말한 마귀하고 그래요, 일부 오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제하의 그림, 이 사설입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돈이 마귀라고 했는데, 민간 합작을 하려면 마귀의 돈을 써야 하고 또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3자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대장동 사업을 갖다 설계했다고 자기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것을 보면서 평론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마귀라 했는데 민간 합작을 하려면 마귀와 돈을 써야 하고 마귀와 거래를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염이 된 것 같다, 평론가의 말 같습니다. 근데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 1원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다 라고 주장해 놓고, 14일 날은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해 놓고 18일 날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귀와의 거래를 들고 나온 것은 바로 대장동 비리의 검은 실체가 베일을 벗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마귀와 거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레토릭이다 이겁니다. 수사다 이거예요. 민간 합동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사례가 적지 않지만 대장동의 경우처럼 민간업자들이 적은 지분으로 수천억 원을 쓸어 담는 그런 사례는 과거에 없었다. 단군 일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민간 분야 자체를 마귀로 몰아가지고 민간 자체를 마귀로 몰아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보이게 할 생각이라면 크게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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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오염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여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 지사의 측근으로 통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바로 성남시장 이재명이가 임명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뭐 매덕을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하더라. 700억. 그 A 이름입니까? 700억이 A 이름입니까? 유전 직무대리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 정치권과 성남시의회에 뭐 700억을 가져갔다고 그런 요구를, 금품을 요구해서 받은 혐의가 그렇다 이겁니다. 700억이 그 A 이름입니까? 그 1억이 A 이름입니까? 1,000만 원이 A 이름입니까? 서민들은 코 묻은 10원, 20원 가지고 지금 장사를 벌이고 자영업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 강제로 국가에서 예방 질병본부에서 방역이라 라는 이름으로 이 강제 소위 말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소위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힘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방역, 그거는 국가적 방역은 어디까지나 강제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방역이 안 이루어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방역이 이제 좀 개방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김부겸 두 사람은 전혀 성격이 다른 사람인데 김부겸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해서도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요. 어디에요? 정치권하고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해서도 로비하기 위해서 돈을 갖출했다는 의혹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사가 성남시장 재임 중에 진행된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동아일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 돼! 이번 사건 키맨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사장 직무대리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성남시장 됐을 때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참여했습니다. 그것도 간사로 참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간사, 무슨 간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에 성남시설관리공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이 지사가 이런 인물이 측근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의혹이 자신에게 번지는 것을 딱 차단하기 위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설자는 주장합니다.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대장동을 민간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한 바로 장본인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스스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을 자기가 했다고. 예. 네. 그런데 이 사설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누가 설립했느냐? 이 지사가 이재명이가 설립했다 이거예요. 설립해서 대장동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장본인이 누구냐? 그게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설계는 제가 한 것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산하기관 일부 직원이 직원의 일탈하는 바람에 생긴 사소한 비리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면 사건의 본질을 무지무지하게 흐리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게 예? 절망적인 박탈감을 안게 된 국민들에게 대해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 하고 여기서 아주 세게 치고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바로 핵심.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망적인 박탈감을 안게 된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도리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절망적인 박탈감을 안게 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수치를 갖다가 잠깐 사이에, 1, 2년 사이에 가져가는 저런 무리들, 이런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가 가져간 무리보다
가져가게끔 만든 그 메커니즘을 설계한 사람,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 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인정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게 절망적인 박탈감을 안게 된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 아니냐라는 이 사설자의 말미는 말이죠. 지금 국민들의 외침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외침입니다. 이 정권에 대한 외침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남시, 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 기획, 설계 다 했다. 지금 대선, 민주당 대선 주자다. 민주당은 이 나라, 이 정권이다. 그렇다면, 응당한, 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말 절망적인 박탈감을 안게 된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 동아일보 이 사설자의 이야기. 이거는 지금 국민의 절규를 대변하고 있다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국가 안보가 지켜지는 자유대한민국이 내일 새벽 반드시 태양처럼 떠오를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